안녕하세요. 유튜브 신한하우스 윤 팀장입니다. 오늘은 평수 대비 금액을 대폭 인하해서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대형 평수의 포럼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한계동 8세대 5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자식 주차 100% 가능하고요. 우선 내부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는 전용 면적 71제곱, 실평수로는 34평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오셔가지고 눈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느끼실 건데요. 무엇보다 금액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스러운 금액이고요. 여기가 8세대 중에 6세대가 분양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2세대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저렴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겠죠. 깨끗한 입지 그리고 메리트 있는 가격, 오늘의 현장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이고요.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데 막힘도 없습니다. 뻥뻥 뚫려 있고요. 차후에 막힐 일도 없어요. 이미 새 건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닥재 보니까 약간 빛이 나는 폴리싱 타일로 썼고요. 줄눈 시공까지 맞춰놨습니다. 여기 폭이 4120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고요. 이 넓은 만큼 샤시도 굉장히 큰 걸 사용했습니다. 샤시는 KCC 이중창으로 설치해놨고요. 이쪽은 아트월인데 콘센트 보니까 여기가 이제 TV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트월 강폭 타일로 잘 썼고요. 천정 오므형 천장, LED 조명,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대쪽이 이제 4인용 소파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깊이가 워낙 깊다 보니까 소파 큰 것도 충분하게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폭도 크고 깊이도 깊은 거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쭉 맞은편으로 오시면 가는 길도 굉장히 넓어요. 이쪽으로 좀 이제 주방이 있는데요. 이쪽 공간이 여유롭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식탁을 조금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식탁으로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폭을 굉장히 넓은 걸 좀 썼거든요. 단차도 좋고요. 자, 이 아일랜드 식탁과 일체형인 싱크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스레인지 메리 푸드랑 그리고 싱크볼, 그리고 마창이 가능한 이렇게 창문도, 주방 창문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여유롭게 잘 나와 있고요. 수납 공간도 하부장 상부장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방 4개짜리인데요. 자, 첫 번째 방 안방부터 한번 보셔야죠. 첫 번째 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첫 번째 방 안방이고요. 네. 안방 보니까 사이즈가 이쪽 3520이 나오네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고요. 딱 봐도 커 보여요. 침대랑 붙박이장 그리고 화장대까지 놔도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이중창 샷시 설치되어 있고 막힘 전혀 없고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폴리싱 타일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인데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처럼. 이런 것도 공간 활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변기랑 세면대, 진단의 선반, 수납장까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샤워 부스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샤워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여드렸나요? 네네네. 네. 변기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잘 되어 있고 부부 욕실인데도 이렇게 샤워 부스가 들어갈 만큼 굉장히 넓어요. 자, 맞은편에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요. 3m 5cm나 나오는 널찍한 사이즈고요. 강마루 실크백 LED 조명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마다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까지 다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방 옆에 있는 서비스 공간인 베란다인데요. 베란다에 수도랑 전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워시타워 설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용도 공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설명은 마쳤고 이제 두 번째 방 이제 설명했고요. 이제 옆에 세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도 2900이나 나오네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라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스플리싱 타일이 아니고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중창 샷시 설치되어 있는데 뻥 뚫려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너무 좋은데요? 이 가격에 만나볼 수 없는 평수이긴 해요. 그래서 빨리 나간 점도 있고요. 이제 자녀 세대 조금 빨리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사이즈는 2610 나옵니다. 여기도 널찍한 사이즈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베란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베란다입니다. 여기는 이제 단차를 줘가지고 워시타워도 올리라고 딱 해놓은 것 같고요. 물빠짐도 다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수도랑 전기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네, 공간이 많아갖고 네. 짐이 많아서. 네. 아, 네. 자, 이제 네 번째 방까지 다 보셨고요. 이제 메인 욕실 보실 차례인데 메인 욕실이 와 진짜 넓습니다. 와, 샤워 공간 진짜 여유롭게 네, 할 수 있고요. 샤워 부스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 진짜 커요.
그리고 세면대 변기, 젠다의 선반,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월동에 나와 있는 특가세대 포럼 현장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기 인기 정말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특별 공급되는 특가 할인 세대나 아니면 X 현장이었는데 놓치셔가지고 해약세대를 기다리셨던 매물들, 이런 거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요 정보에 따른 실시간 내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